여기 보니까요, 이것도 뭔가 영화나 그 사진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종탑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. 어떤 종교 같아요? 글쎄, 기독교 맞죠? 기독교. 네. 종탑은 딱 기독교잖아요. 그렇습니다. 십자가도 있고. 네. 이 교회는 바로 금상교회거든요. 금상교회는 우리 기독교 백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. 근데 100년의 역사라고 하기에는요, 건물이 너무 신식인데요? 아, 이 건물 아니죠.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. 어, 이게 교회 건물이에요? 예, 이게 100년 된 교회 건물입니다. 근데 여기는요, 누가 봐도 이 교회라기보다는요, 번듯한 한옥집 같아요. 네, 그렇게 보이죠? 이게 초기에 우리 그 기독교 백년사의 처음 교회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1908년 4월 미국인 선교사가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세운 김제 금산교회. 이 기역자, 이게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. 당시는 그 남녀 7세 부동석, 뭐 남자와 여자는 좌석을 같이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? 유교적으로. 그래서 신자들이, 여성 신자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오른쪽은 여성, 왼쪽은 남성, 그래서 가운데를 가려서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. 이 건물을 지을 때 상량을 올립니다. 상량이라서 중심되는 네. 축을 올리는데 저기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. 뭐 이거는 다른 상량이랑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여기를 한번 보세요. 그러게요.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네요. 예, 바로 그 점입니다. 저쪽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성분들이 예배를 보던 장소인데 그 당시 천미나 여성분들이 한문 공부보다는 우리 그 한글 언문이라고 했죠. 그에 익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미나 여성분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의 상량문을 이렇게 언문으로 써놓은 겁니다. 그래서 굉장한 배려죠. 정말 이 한 건물인데 상량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은 거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요. 배려의 마음. 그렇습니다.